최근에 젤레일을 했는데, 겨울에, 작년 아, 작년 겨울에. 겨울에, 예. 그래가지고 올해 한 2월인가 뜯어냈는데, 네. 그때 이제 이게 세게 해가지고 여기가 위에처럼 이렇게 하얗게 됐었거든요. 여기까지 네, 예. 이렇게 돼서, 그때는 이제 이게 이 색깔이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이거는 자라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거는 뭐, 뜯으면서 이제 살이랑 분리가 된 거고, 그 그래서 사이에 아마 틈이 생겨서,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런 것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방법이 없을까요? 같아. 아니, 뭐, 잘라내고 기다려봐야 돼, 이거는. 약 바르면서. 아, 그래요? 예, 그러면 그러니까 뭐, 이게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약을 넣으라는데 네. 잘 들어가지도 않고 여름이라가지고. 그거 젤리를 떼고 이 상태가 됐는데, 어제 뗐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그쵸. 돼있더라고요. 또 가리려고 했는데, 그 가렸던 게더 잘못된 거예요. 그때 왔었어야 됐네요. 뭐, 그때 안 그때, 오더라도 덮질 말았어야 돼. 덮으면 더 통풍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퍼지는 거죠. 지금 보시면 되게 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심하진 않고. 다음에 아프거나 하진 않죠. 이제 막. 아, 왜냐면 요 밑에 생기면 이게 휘어 들어가거든요. 지금 다 이렇게. 안 아프죠? 다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요 안에 다 떨어져 갖고, 요 발톱은 이렇게 녹색. 안에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감염이 된 거고요. 이걸 내비두면 더 아까 다른 사람처럼 심해지는 거고. 근데 이 약을 발라면 밑에 발라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다 덮여 있으니까 바를 수가 없잖아요. 제가 그래서 어제는 이제 껴서 놓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려나 싶긴 해가지고. 오히려 싹 까버린 다음에 바르시는, 기르는 게 훨씬 빠르죠. 진짜 안 아프죠. 이게 네. 그러면 떴던 거죠, 아예. 그쵸, 빨리요. 이거 무좀약이거든요. 바르시고, 여기 부분 여기다 발라도, 발라요? 네, 여기 진짜 발라주시고,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3주 정도 뒤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.